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모이킹 업무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라는 좀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 주제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면서, 이전과는 분명히 조금 다른 모이킹 업무 형태가 좀 이렇게 발전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작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뭔가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진로를 선택을 할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 내용은 제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들으시면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어떤 특화된 인프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특화된 인프라를 진단할 수 있는 회사 형태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해킹 대회에서 그 수상을 했던 그런 팀들이 꾸려진,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런 특화된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자율주행 쪽이나, 이게 벌써 이제 자율주행이나 IoT나 그런 쪽, IoT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가전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 쪽에서 벌써 많이 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그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회사를 통해가지고 벌써 컨설팅을 하거나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벌써 다 만들어진 상태이죠. 기술은 만들어진 상태이고, 이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이제 IoT라는 것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죠. 통신 인프라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5G라는 통신 인프라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 핸드폰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다 구축이 되고 난 뒤에 몇년 사이에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대중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 인프라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사실 지금은 어떤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게 인프라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들이 제일 크죠. 그래서 그 부분만 아마 해결되면은 정말 빠르게 저희들한테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킹 업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치매 사고 대응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치매 사고 대응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치매 사고 대응이 뭐 꾸준히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아파트 대단지들에 들어가는 그런 IoT 기기들 쪽에서 어떤 치매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성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모이킹 인력들이 또 이제 자율주행이나 IoT,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그런 캐스천입니다. 사실 캐스천이지만은 계속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밀고 있고, 또 여러 블록체인으로 상용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몇년 지나다 보면 쌓이다 보면 아마 이쪽 블록체인 쪽이나 그쪽도 아마 여러분들이 모이킹 업무를 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그 파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부터 저도 이제 뭐 모이킹 컨설팅으로 있을 때 게임 해킹이나 아니면 이제 3G 같은 형태들, 뭐 그런 것들 뭔가 특화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IPTV를 처음 모이킹 할 때가 약간 2008년도 아마 그 정도 됐으니까 처음에 이제 셋톱박스 막 들어올 때쯤 그 바로 전에 이제 그거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전에 이제 모이킹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 느끼는 것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끼고 저도 예측 불가입니다.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만 계속 저도 예측을 할 뿐이고, 어떤 인프라들이 계속 만들어질지 모르거든요. 너무 빨라져가지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속도 차이가 엄청나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육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라고 하지만은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실무보다 더 빠르게 갈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요. 이게 실무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게
교육 사업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거기서 조금 더 고급화된 그런 강의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요런 분야가 앞으로 여러분들 모의해킹 쪽으로는 분명히 많이 투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경들을 벌써부터 이렇게 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많이 힘들죠. 왜냐면은, 이런 인프라들 같은 건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더해져가지고, 이제 기술들이 더해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도 이해를 하면서 가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요 관련된 책이나 그런 것들은 꾸준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의킹 대상이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 VR 쪽, AR 쪽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강의를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모바일 다음에 어떤 기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냥 VR, AR이라고 이야기를 과감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페이스북이든 뭐 구글이든 다 그쪽 과상화나 그쪽으로,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삼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들 IPTV 같은 거 집에서 보는 것들도 VR 쪽으로 이제 그 안경 제공해줘가지고 그거 패키지하고 같이 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좀 다가왔던 것은 IoT는 아마 그 음성 제어하는 거 있죠. 우리 지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시하게 이제 다가왔고, 음성으로 명령하는 된 그 명령을 하는 것들은 다가왔고, 이제 5G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VR, AR 쪽이 이제 그 가정적으로는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나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위 어딘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좀 선택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 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안을 좀 더 기술을 특화된 기술들을 하시면서 성장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 교육 쪽하고 이제 관련된 것이지만은, 보통 해킹방어 시스템과 같은 그런 컨텐츠 개발, 그런 교육 사업들이 많이 성장이 될 겁니다. 저는 뭐 사업한지 교육 사업한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은, 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했던 입장에서 또 주위의 선배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킹방어 시스템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크게 예산들이 나왔어요. 저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이제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던 그런 기회들이 생겼고요. 이 컨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상 이제 뭐 여러분들 책에서도 보는 거 그런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해킹들이 들어오고, 또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디에 로고가 쌓이고, 그런 로고들을 어떻게 통합 로고 시킬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공격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많은 실무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대중화되고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그런 직원들한테 필요하고 할 때 그 교육 예산들이 점점점 이제 증가가 되면서 확 쏟아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에 관한 교육을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쏟아지고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IT 보안이라는 것만 이제 교육 사업들이 한참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가, 이제 블록체인 쪽이나 아니면 AI 쪽 머신러닝 그런 것들이 조금 융합된 그런 보안 쪽에 그런 교육 사업들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해킹방어 시스템 쪽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의해킹하고 뭐가 관련이 있냐? 당연히 이제 모의해킹 업무했던 사람들이 이런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많이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모의해킹 컨설턴트만 하거나 아니면 연구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들 컨텐츠, 특히 해킹 대회 운영이나 그렇게 할 때는 또 해킹을 잘하는 분들이 또 만들면 좋잖아요. 서로 이제 또 자신이 만들었던 해킹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재미니까, 큰 재미이고,
또 분명히 사업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런 그 컨텐츠 개발의 교육 사업들에 많이 투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업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전에는 이제 국방 쪽으로 많이 좀 집중됐던 것이 이제 공기업에서도 저는 자체적으로 해킹방어 대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해킹방어 대회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어느 공기업들이 더 이제 또 보안팀이 더 자부심을 가지 그 실력이 있냐 이런 것들 하나의 검증이 되는 거죠. 하나의 그런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융보안원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한테도 또 개방을 하는 그런 교육들도 있고요. 컨텐츠를 봤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또 이제 외부 강사진들을 많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만든 그런 컨텐츠들도 있겠지만은, 요 정도로 큰 교육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앞으로도 더 이게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거, 해킹 방어 시스템이나 좀더더 재미를 요소를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배웠던 게 모의해킹으로 와가지고 이제 모의해킹 컨설턴트로 하려고 했지만은, 뭔가 이쪽으로 컨텐츠 개발을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인원들은 다 이쪽 회사로 또 취업이 돼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교육 쪽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기획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충분히 정말로 성장을 할수 있는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도 그 모예킹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자기가 연구하라고 하면은 그 연구 시간 동안에 혼자만의 싸움이고, 사실 어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성장하는 데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게 교육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재밌더라고요. 스스로 연구도 많이 할수 있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자신이 만든 그런 연구 과제를 가지고 누군가 교육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쪽도 많이 성장을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그런 시나리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학생들 프로젝트 만들 때 시나리오 기반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업화 시켰다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은, 고객사에 상주를 해가지고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많아졌는데, 예전에 제가 모이킹 컨설팅을 할 때, 그때 이제 뭐한 12년 전이었죠. 12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 업체 모이킹 인력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길어도, 정말로 길어도 회사에 상주를 하면은, 뭐 상주라고도 할 수가 없죠. 그냥 파견식이죠. 어떻게 보면 파견해가지고 고객사하고 내부에서 뭐 모이킹을 하는 형태인데, 그때는 모이킹 팀 중심으로 이제 모이킹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보통 2주 아니면은 뭐한달저 많게는 한 3달 정도, 그 정도 이제 완전히 상주 개념이 아니고 들어가서 이제 다 컨설팅을 하고 나오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1년 단위로 상주를 많이 해요.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에 따라서 뭐 2년 이상 하면 안 되나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한 사람이 보통 1년 아니면 2년 단위, 2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상주로 많이 했던 이유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제 업무, 관제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들, 그런 매출들이 크거든요. 물론 이제 모이킹 컨설팅보다 훨씬 더 크죠. 그 시장으로 따졌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솔루션들을 맡으면서, 자사의 솔루션들을 맡으면서 같이 모이킹까지, 그런 진단 업무까지 할수 있는 인원들, 그걸 보조를 할수 있는 인원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들어가서 팀 단위로 상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모이킹 인력들만 옆에 고객사에 있어서 그 솔루션과 같이 이제 업무를 하는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솔루션이나 아무튼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진단 도구들도 있고, 아니면 취약점 분석 도구들도 있고요. 뭐 메타스프로이트나 그런 것들, 어떤 이스프로이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큐어 코딩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뭐 이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공공기관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금융권, 그 다음에 이제 사기업 그런 데서도 그런 시큐어 코딩과 현상관리라는 그런 솔루션을 같이 도입을 하면서 또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진단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 진단 도구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웹 패킹 중심으로 갔지만은 시스템 진단 같은 경우에도 자동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 웹쉘 차단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도 하나의 모이킹하고 조금 관련된 그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모바일 관련된 것들, 뭐 IoT 관련된 것들, 그런 자동 진단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솔루션들을 이 담당자들이, 보안 담당자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은 뭐 혼자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많잖아요. 근다고 또 인력을 그때마다 뽑을 수는 없죠. 이게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인력 뽑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보안 담당자 그 TU 나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직식으로 요거를 할 수 있는 요거를 진단 도구까지 기반으로 하고, 플러스 수동 진단까지, 우리가 매뉴얼 진단이라고 하죠, 수동 진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네, 파견 근무를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작은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견 근무를 하면은 뭐 고정적인 수입들이 얻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영역의 그런 솔루션들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솔루션들이 계속 더해지는데 빼지지가 않아요. 이게 좋은 솔루션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게 빼져야 하는데 그렇게 쉽게 빼지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원들은 필요하고, 근데 바로 또 그쪽 직원을 뽑을 수는 없고, 그리고 이러한 모예킹 그런 경력이나 가진 사람들을 또 구해가지고 업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고객사에 상주해가지고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만약 정말 대기업으로 입사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는 대기업으로 현경상 입사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상주를 업무를 하면서도 그런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금융권에 그런 환경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냥 모예킹 컨설팅 해가지고 2주, 3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그 고객사 옆에 있으면서 힘들어요. 분명히 힘들긴 힘든데 있으면서 그런 대기업의 특성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돌아가는 건 조직 이해들을 하고요. 또 운이 좋으면은 이게 그 담당자가 정말로 거의 신뢰를 서로 쌓다 보면은 나중에 TO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옆자리인데, 똑같은 옆자리인데 단지 계약직이 아니고 이제 정식 그쪽 대기업 입사를 제의를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또 대기업에 입사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저도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도 비슷하게 들어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장점이도 있으니까 이런 업무가 맡아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더 생각하면은 더 많은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교육을 개발을 하는데 이런 변화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이 떠오르면은 또 다른 정보들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